계속 위험하고 탄이 날아가니까 가끔 숨기고 있고 가끔 그 사이렌도 듣고 있으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자기 자동차 약간 나갈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딱 나가요? 어떤 사람이 죽어요? 러시안 룰렛처럼 그냥 안녕하세요. 서울 인사이드예요. 오늘 새로운 게스트가 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오셨는데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오늘은 이렇게 모시게 되어가지고요. 한 명씩 자기소개부터 간단하게 이름이나 어디서 왔는지.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놀레나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6년 정도 되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스타샤라고 합니다. 5년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재활동포 장학생 남마리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딱 알고 보니까 친구들이죠? 네, 네. 네. 한국에서 만났어요? 네. 네. 한국에서 만났던 친구들이요.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다 다른 지역에서 왔죠? 네. 맞죠? 네. 올레나 씨는 어디 지역이에요? 저는 흐밀니츠키라고 왔는데 약간 시골 같은 거. 작은 도시구나? 그렇죠. 제가 오흐트르카 씨인데 그 원래 러시아랑 너무 가까우니까 우리 아마 30, 40km 정도 러시아 딱 바로 옆에 있어요. 완전 국경 옆에 그래서, 사는 거예요. 네네네. 거기서 지금 좀 너무 위험하니까 좀. 거기도 지금 그러면은 완전 위험한 지역들이네. 지금 모두 우크라이나 지역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아니 그나마 일곱 그 이제 폴란드네 이쪽에서 가까운 데는 좀 그나마. 네네네. 괜찮으니. 혹시 제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브에서 왔습니다. 키이브도 되게 배설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네. 와 진짜 대박. 가족들이 지금 다 우크라이나에 네. 있는 거예요? 네. 뉴스 보니까 숨어서 기다리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가족 중에 누군가 이런 상황이 있어요? 땅이 날아갈 때 계속 숨기고 있어요 다들. 물도 없는 지역도 많고 전기도 안 나오고 살고 있는 도시 그런 상황은 있었어요? 잠깐 그냥 제 부모님이랑 아마 4시간, 5시간 정도 연락이 못해서 되게 많이 걱정하고 하지만 어머니 이제 연락이 왔는데 우리 그냥 인터넷에서 인터넷은 그냥 없어지고 잠깐 내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동안 조금만 약간 그런 일이 있어서 일단 지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인터넷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스타링크 스타링크 네 일론 머스크 고맙습니다. 전체 척에서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네. 오, 너무 착하다. 어머님은 뭐라고 해요? 네. 괜찮아요? 괜찮을까? 사실 아니에요. 계속 위험하고 턴이 날아가니까 가끔 숨기고 있고 가끔 그 사이렌도 듣고 있으니까 약간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근데 나가지는 못해요? 도시 벗어나가지 못해요? 아니요, 도시에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 부모님만 아니고 모든 가족들 자기 도시에 나가고 싶지 않아요. 다들 네. 끝까지 지키려고 있을 거예요. 뉴스 보면 네. 일단 마리우폴 도시 보면 진짜 도시가 없는 거예요, 지금. 100% 네, 없어졌어요. 원래는 다 네, 모두. 그럼 거기 살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숨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얘기 힘들지만 이제 죽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경우 사실 되게 많아요 지금요. 자기 자동차 약간 나갈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딱 나가요? 어떤 사람이 죽어요? 러시안 룰렛처럼 그냥 키이브도 폭탄 많이 날아와요? 네. 네. 엄청. 키이브에서는 아예 못 나가요 혹시? 아, 제 여동생이 나갔어요. 그 폴란드로 나갔는데 부모님은 지금 키이브에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혹시 우리 모르는 게 있으면 한 번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러시아 뉴스에서 거짓 정보 되게 많으니까 푸틴 계속 믿고 아 푸틴 너무 잘하는 사람 그렇게 믿고 있어요. 크림반도가 갑자기 러시아 다시 돌아갔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게는 말도 안 됐어요. 왜냐면 법적으로 해야 됐었는데 푸틴들 보내가지고 다 페이크로 그런 뭐 선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뭐 선거 90 몇 프로가 다시 우크라이나에서 나가서 러시아 들어가는 걸로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 근데 그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희의 친척도 거기서 사니까 그 사람들 선거 안 했어요.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우리 총부에서 러시아형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TV나 이런 컨트롤하는 사람들 있었는데 언론 통제. 그래서 그런 인포메이션이 그때 2014년부터 루간스 그리고 돈바스 쪽에서 엄청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돈바스에서 사는 사람들, 러시아 좋아하는 사람들 좀 많이 생겼어요. 일단은 지금 남자들은 다 진변제잖아요. 저도 아버지 지금 전쟁에 나가러 했는데 아버지 지금 58... 걔는 뭐 55까지는 아직은 안 나가고 내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그냥 나가고 싶으니까 나갔어요. 네, 그런 사람이 저만 해요. 원래는 지금 되게 약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지만 무기가 없어요. 어제부터 그 이제 그런 뉴스 나왔어요. 이제 렌트리스도 그런 시스템 만들었어요. 이제 아마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군인뿐 아니고 무기는 일반 사람한테도 나눴고. 네. 네. 맞죠? 네. 그럼 여자들도? 여자들도. 오이 아시죠? 약간 피클 같은 거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스파이 드론 있는데 그 드론 보고 그 오이병 들고 폭탄시켰구나. 네. 대단하시다. 진짜 다들 할 수 있는 만큼 싸우고 있어요. 다들. 아 진짜로 빨리 전쟁 끝나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 안 끝나가지고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네. 일단 우리 지역 다 러시아 군대 없고 다 나가는데 하지만 아직도 위험하니까 왜냐면 본부 약간 미니 하라나트 많이 남았는데 그래서 아직 좀 일이 있어요. 폭탄. 네. 어떤 지역은 잡을 수 없으면 모든 게 그냥 없애버려요. 집이나 숲 같은 거 뭐 공원 같은 거 있으면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다들 죽이고 약간 민간인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완전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한국 사람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우리 동생들도 빨리 하루빨리 전쟁도 끝나고 부모도 만날 수 있고 네. 가족도 만날 수 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금 부모도 못 만나고 매일매일 걱정하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많은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와,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 아파. 어떡해. 완전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하고요. 오늘 여기 가지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연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